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관련돼서 사랑의 영화 한 편을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 바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한 남자가 이제 구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To me, you are perfect. 나에게 당신은 완벽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 구애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나의 심장은 당신을 사랑할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Until you look like this. 당신 이처럼 보일 때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오죠. Merry Christmas. 이렇게 하면서 Me, you are perfect. 나에게 당신은 완벽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구애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이게 러브 액츄얼리에서 상당히 멋진 대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크라이스트 미사를 드린다는 이 메스죠, 메스. 이 메스가 이제 미사라는 의미로 쓰이죠. 예배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여기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트, 그다음 메스에서 MAS, S가 하나 빠졌죠. 그리고 이제 T는 여기서 이제 묵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 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트마스가 아니에요. 이 크리스라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내일 아주 멋진 성탄절 연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